태클이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빼지 않고 그냥 갔다가 보세요. 땡큐. 맞아도 배에 맞아요. 근데 배에 맞는 이 킥은 뭐 크게 데미지가 맞아. 없어요. 맞아요. 투를 치던지 뭐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머리를 빼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상태 사우스포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대로. 이거를 머리만 빼는 거야. 머리만 빼서 자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럼 왼쪽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왼쪽 태클을 연습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사우스포야. 그럼 그때는 레슬링 태클을 어떻게 연계하냐? 이쪽으로 들어가던 쪽으로 들어가도 돼요. 되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쪽 그렇죠. 사우스포들은 보통 그쵸 미들킥, 하이킥, 니킥 요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도 그 8년차 그 레슬링 지도자로서 레슬링 태클을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킥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서워가지고 태클이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저같이 레슬링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태클을 들어가냐면 빼지 않고 그냥 갔다가 그냥 대각선으로 내려 꽂아요. 근데 그러면은 니킥을 올려보세요. 맞아도 배에 맞아요. 근데 배에 맞는 니킥은 뭐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딜레마긴 한데 그럼 그게 좀 겁난다라고 하면 머리를 앞다리 있는 쪽으로 빼는 거예요. 요건 좀 변칙이에요. 상태에서 투를 치던지 뭐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머리를 빼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상태 사우스포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대로. 이거를 머리만 빼는 거야. 머리만 빼서 태클 합입도 케이지 올 때 그죠? 예, 요거는 이제 넘어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케이지에 몰려고 하는 목적인 그렇죠.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 어떻게 아 그렇죠. 케이지가 잘 보이나요? 예, 네. 이렇게 있으면 내 머리가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해서 들어가면 뭐 어퍼컷 같은 게 맞을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네. 왼쪽도 이렇게 피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지. 마찬가지로 앞으로 들어가줘야 돼. 여기서도 앞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들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좀 궁금증이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또 조금 더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세미나로 풀게요. 아 좋다. 여기서 또 청주에서 또 세미나 한번 합니다. 아, 예. 네, 청주에서 제 세미나가 또 대전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서울까지 오셨어야 됐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청주에 생겼으니까 청주로 뭐 제가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죠. 아 너무 딱 중간이잖아. 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 뭐 KTX, SRT 다 있잖아요. 아 있죠. 예. 네, 네.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 부분에 공지를 올릴 테니까요. 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진짜 많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로도 풀던지 네, 세미나로 직접 만나서 하시고 싶으면 세미나로 풀던지 네. 어쨌든 오늘 그 두 가지 컨텐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청주 레슬링에서 네. 한번 진행해 봤고요. 청주 레슬링 많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